오랜만에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예요. 구글로 봐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부분을 네이버는 지워주니까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뭐 해보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대요. 비닐하우스 한번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엄청 많거든요. 일단은 서울이랑 가깝고 또 고양시 화훼단지도 많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다 비닐하우스거든요. 이런 거 차 타고 지나다니면 이게 여기 행신역이에요. 행신역 다 비닐하우스죠. 행신역 옆으로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대곡역 가는 쪽에도 다 비닐하우스, 대곡역 주변도 다 비닐하우스. 대곡역 세권 여기 개발한다고 하죠. 비닐하우스도 어딘가로 옮겨가야 될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데 다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에서 봤을 때 뭔가 깨쭉깨쭉 옆들이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야채가 다 여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도 고양시 북쪽 여기도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고요.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비닐하우스가 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뭐 꽃도 키우고. 여기 남양주인데요. 여기도 비닐하우스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다 비닐하우스예요. 까만 비닐, 푸르스름한 비닐, 하얀 비닐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서 꽃도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야채 같은 게 다 여기서 재배가 되는 거죠. 수도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야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채 같은 거는 멀리서 오면은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또 시들고 하니까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대요. 경기도 광주에도 이렇게 있고 수도권 주변을 이렇게 삥 돌면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 또 있대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여기 스페인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 하얗게 보이는 곳이 다 비닐하우스예요. 엄청나죠. 이거를 알고 보기 전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무슨 도시가 있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고 스페인 남부 지중해 연안인데 이렇게 봐도 하얗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 집중적으로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라나다 남동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입니다. 거리 한번 재볼까요? 폭이 거의 27km 거의 30km를 걸쳐서 비닐하우스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와,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마 여기서 생산된 야채 같은 게 전 유럽으로 다 배송이 돼서 유럽 사람들이 여기서 키워진 야채를 먹을 겁니다. 엄청나게 집적이 돼 있죠. 중간중간 저수지도 보이네요. 이런 하우스들에 물을 공급해 주려면 저수지도 필요할 거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수 있는 마을도 중간에 보이네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하우스가 딱 구획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네요. 뭔가 모자이크처럼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느낌 있네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 모양이 좀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는 하우스가 우리나라랑 좀 생긴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한 블록이 있으면 그 블록을 통으로 다 하우스로 짓나 봐요. 우리나라 하우스들은 이렇게 여러 줄로 쭉쭉쭉 돼 있는데 여기는 뭔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뭔가 하우스를 찍은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농부분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비닐하우스 맞죠. 아, 약간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쭉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크게, 그러니까 하우스 있는 한 블럭 전체가 한 동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일하기는 훨씬 수월하지. 근데 구조적으로 좀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이 사진으로 봐도 무슨 하우스의 바다네요, 바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유럽의 어떤 야채 공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관상용 화초를 재배하는 하우스인가 봐요. 네,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하우스들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멀리 지중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들이 쭉 늘어서 있고 또 중간에 큰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키워낸 작물들을 배송하기에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꽃도 키울 거고 야채도 많이 키울 거고 아무래도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우스가 많이 발달된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도 없어서 하우스에서 작물들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한텐 이거 모르고 보면은 염전 이럴 것 같아. 하얀색이니까 염전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페인 남부에 엄청난 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신기한 모습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